입니다. 역대 수능 만점자들은 놀라운 성적만큼이나 놀라운 어록도 남겼는데요. 최초의 수능 만점자 오승은 양은 HOT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HOT가 뭐죠? 라고 되물었고, 2009년 수능 만점자 박창희 군은 문제를 너무 일찍 풀어 친구들에게 풀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 줄지 고민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다는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천재들이네. 그렇다면 2018년 수능 만점자 강현규 군은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이 들면 어떻게 극복했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야, 이것도 확 들어가 볼까요, 한번? 와, 좋다. 나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저도 사실은. 수능은 아니죠. 학력고사. 이런 거죠. 앞에 그 말하는 분들 보면. 저 수업 시간에 잡념이 들 때는 어떡하나요? 잡념이 뭐죠?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도한테 잔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잔반? 잔반이요? 그래. 잔반? 에,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공복을 어떻게 견디세요? 공복이요? 공복이 뭐야? 공복이요? 어, 그치, 그치. 약간 이런 거지. 그리고죠. 없는 단어야. 맞을 것 같아. 딴 생각이 뭐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딴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롤모델이라고 밝힌 강현규 군은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고 학교와 집에서만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기분을 내기 위해 학교에 있는 것과 똑같은 책상과 의자를 구매해 공부했고,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어머니에게 요청해 컴퓨터 비번을 걸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HOT가 누구죠? 이거랑 비슷한, 비슷한 거죠. 난 딴 생각으로 쉽지가. 살아왔는데. 그 교과서가 다 그림이 막 되게 많은데, 딴 생각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딴 생각 많이 하세요? 되고. 수업 시간에도? 저 그리고 음악 그때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음악. 형 때는 200점 만점이었죠. 아니, 340점. 내가 200점. 한 교과서 되 체력장 20점. 어, 맞아. 필기 320점. 320점. 그럼 형은 몇 점 받았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개 틀렸어요? 몇 개 틀렸어요? 그 틀렸어요? 맞지. 아, 뭐 그런 거 아주 너무 옛날 얘기라. 거의 안 틀렸죠. 체력장은 만점이었어요? 체력장은 만점이었어요. 다행히.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네. 그때 뭐. 암기 과목들을 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S대 가는 사람들은 다 천재라면서요, 형님. 아, 사실은 가보면 또 되게 희한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진짜 희한하게. 그러니까 저처럼 음악하겠다 하는 애, 뭐. 완전 옷 이상하게 입는 애, 뭐,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는 애, 뭐, 술을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마시는 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사람들이 다 있죠. 예. 삼형제가 다 서울대예요? 아, 예, 예. 지금 다 예. 중년이 되었지만. 예. 와, 몇 째세요? 전 둘째예요. 둘째. 예. 형님 의사시고. 아니, 아니, 건축학. 건축? 사회학? 그 다음에. 동생 인류학과. 다 S대로. 네, 예. 그럼 약간 집안 분위기가, 아니, 어머니의 약간 교육 철학 같은 게 좀 특별한 게 있으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셋을, 저 낳느라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다가. 삼형제. 셋째가 좀 크고 나서 다시 39살 때쯤에 대학원을 가셨어요. 어머님이. 네. 지금도 빠른 집안이 시간이 아닌데. 공부하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때 여성학과.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대학원이 네. 항상 이렇게 당신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집에 워낙 책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서울대까지 갔는데 음악 한다고 그러면 집안에서 반대가 좀 심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교 때 연극하다가 만나셔가지고 연극부 하시다가 약간 좀 그 한량이세요. 한량기가 딱 있어. 근데 제가 음악 한다 그래도 아 저러다 말겠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데 가수가 된다는 게. 그래서 진짜로 이게 정말 심각하게 얘가 이걸 하고 있구나를 깨달은 건 가요 톱텐에 제가 머리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하고 그 달팽이 네. 건반 쳤을 때. 그때 그걸 보시고 때. 어머 얘가 진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엠본부에서 인기가요 베스트 50이라는 걸 김남주와 같이 MC를 봤어요. 첫 무대를 거기 쓴 거예요. 또 엠본부에서.
딱 나오자마자 둘이 나왔는데 김남주 씨가 푹 빠진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한 남자한테 저는 멋있다고. 어, 누군지 알잖아요. 예, 예. 김진표한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나 보니까 하는 게 없네 별로. 그때 달팽이 부를 때 이제 색소폰. 어, 색소폰 방향 잠깐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데도 그래도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악 자체가 쇼킹한 거예요. 특이했어 그때 그 진짜 달팽이. 머리 쭈뼛쭈뼛 했는데 나는 근데 노래를 딱 들으니까 어 저 친구. 저 친구 대박이다. 난 남자한테 그랬고 네. 김남주 씨는 아 저 뒤 친구가 대박이다. 그런 얘기. 이게 저 친구가 저 친구 막. 아 MC석에 앉아가지고. 어 그거였어. 그, 네. 라이브에서. 아니 근데 그때 그 헤어 스타일은 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 그 제가 처음 방송국에 왔는데 다 막 그냥 연예인인 거예요. 뭐 자기 옷도 연예인이고 당연히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으면 그때 특히 막 비닐에 막 네, 그때 레자가 막, 유행할 네, 때였어요. 그냥, 막 그냥 너무 화려한 의상들인데 저희만 너무 초라하고 무슨 어디서 뭐 어필이 안 되는 거구나. 어리바리하고 그냥, 그냥 제가 봐도 너무 그냥 평범해서 야 우리 뭐라도 술을 쓰자 해서 제가 머리를 좀 세워보자고 했었죠. 그때 데뷔 종교 누구였어요? 데뷔 동기 네. 그 해는 터보가 데뷔했고 정세영 씨의 베이시스도 그랬고 95년 아, 어. 클론도 나중에인가 클론이? 제가 한 1년 뒤에 클론 나왔고 H.O.T. 뭐 잭스키스 다 그 다음 해에 나왔고 그 전에는 뭐 무슨 룰라 뭐 R.E.F. 뭐 진짜 음악이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 다 좋아했지. 종류도 되게 많았고 맞아